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입니다. 오랜만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실내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장소가 조금 바뀌었죠. 저희 새로운 전자칠판이 생기기도 했고 지금 유튜브 촬영실이 거의 뭐 창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산업안전용 가스 측정기 전문 브랜드인 완디사의 제품들을 저희가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신제품이 나와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정말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제품입니다. 바로 국내 반복 인증이 완료된 설치형 가스 측정기 픽스 900 모델입니다. 아, 반복 되게 생겼죠? 단단하게. 자, 이제 설치형 가스 측정기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설명 자체는 짧을 것 같은데 이 픽스 900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화면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시 하는 거 픽스 800은 국내 방법이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뭐 석유화학 공단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아텍스, ICX, 그 다음에 KCS 이제 국제 방법과 국내 방법을 모두 받아서 이제 저희 완디사 제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다음에 완디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디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가스 센서들을 모두 호환한다는 점. 즉 어떤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센서들도 이 픽스 900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스 리스트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이 픽스 900만이 갖고 있는 기능 바로 스마트 센서입니다. 스마트 센서가 뭐냐면은 이 센서 통 안에 센서를 위한 기판이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센서 기판 안에는 이 센서가 교정된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꽂기만 하면은 별도의 교정 작업 필요 없이 바로 인식을 한다는 점이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편하게 발생하느냐. 기존의 설치형 가스 측정기 제품들은 점검이나 센서 수명이 다 가면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저희가 출장을 가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유저가 떼서 저희 쪽에 보내주거나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이 모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스마트 센서는 저희가 교정된 센서를 유저 측에 보내주기만 하면은 바로 꽂고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유지 보수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저감되게 되죠. 두 번째 장점, 이거는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 제가 데모로 갖고 온 제품은 CO2 측정기입니다. CO2 센서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용도 변경할 일이 있어서 다른 센서를 꽂는다 그러면은 바로 장비가 이 센서를 인식하고 다른 측정 장비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쇼츠로 한번 올려놨는데 그래도 이왕 자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 키면은 이렇게 로딩 시간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로딩 기다리는 동안 구성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측정기 본체, 그 다음에 센서를 보호해주기 위한 캡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설치하고 고정할 때 사용하는 브라켓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볼트로 조여서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품은 항상 장점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죠.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애석하게도 결선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뒤통수에 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고정한 이후에 결선을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걸 직접 공사를 하러 나가진 않았지만 먼저 제품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브라켓 위치를 잡아놓고 앙카볼트로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 브라켓을 풀러서 뒷부분에다 결선을 하고 다시 결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브라켓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나온 선적서랑 리모컨. 이 리모컨도 아주 큰 장점이에요. 이 보통 방폭 제품들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열고 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그네트 터치로 해가지고 제품을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터치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한번 순서를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리모컨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제품을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IR 램프 있는 것과 제품의 우측에 있는 IR 램프에 맞춰주면은 이렇게 메뉴 조작이 아주 간단하죠. 이 부분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편의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설치형 가스 측정기라는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알수록 좋지만 만약에 그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가 살짝 잡히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입김을 불어볼게요. 입에서 나오는 CO2에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람 표시, 설정된 값에 따라 표시가 되고 옵션으로 경광등을 설치를 하면은 소리, 빛이 울린다. 이건 모두 픽스800과 같습니다. 아까 뒷판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픽스800에서 갖고 있는 뭐 릴레이 기능, RS485 기능, 420mAh 아날로그 출력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스마트 센서 교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전원을 끈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 다른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H2S 센서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측정하는 값이 H2S로 바뀌었고 단위가 PPM으로 편하게 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H2S 가스를 틀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센서 교체 후 교정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즉 스마트 센서로 인해서 편한 유지 보수, 편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또 픽스900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자, 대부분의 기능들은 설치형 가스 측정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치형 가스 측정기 픽스900은 완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모두 호환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유지 보수와 용도 변경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KCS, ATEX, ACEX 모든 방폭 규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현장이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불편한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라 리모컨을 통해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고 4에서 20mA, RS485, 그 다음에 릴레이 동작까지 옵션이 아니라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인증서 이렇게 세 개 다 받아서 있고요. 실제로 설치할 때는 이렇게 방폭 프레치블들과 함께 작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그냥 한 번씩 제가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볼 만한 내용이시고 그 다음에 경광등 옵션으로 다실 수 있다. 이런 점들. 이제 이 제품 설명 마치고 이제 이 설치형 가스 측정기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음 편에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 제품에 관련된 정보는 찾아보실 수 있도록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랑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